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다가 눈물이 난다. 이것이 정지영의 힘인가? 진실의 힘인가? 오랜만에 한국 영화 중 영화관에서 봐도 될 만한 작품이 나왔네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돈 아깝지 않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서 자리를 못 들 정도입니다. 영화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화장실을 갔습니다. 직관적인 메시지가 명확하고 배우들 연기 미쳤음. 철공구 영화 찍으면서 혼자 20년 나이 먹어버리 불덜덜.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좋아하는 배우님들 많이 나와서 몰입력도 좋았고 소년들 역할 해주신 분들도 다 연기 좋았습니다. 아니 저 짧고 강력한 걸로 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보고 우는 사람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너무 울었네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사건도 다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이게 실화 기반이라니 슬프기도 하고 연기, 연출, 사회 비판 등 다양한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영화입니다. 추천합니다. 정재영 감독님이 꾸준히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실화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또 그 대중영화 감각을 계속 발전시켰다는 게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진심을 담은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길 바라고 법이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계 선장! 와! 정지영의 능력이 빛나는 작품으로 시대를 오가며 지루하지 않은 전개를 보여줌! 시대 상황과 맞물려 더 재미있었음! 추천! 추천! 소년들! 이번 달! 재미도! 의미도! 다 있어! 극장 써! 안녕! 만나요.